제가 지난번에 그 중국 전기차의 약진이 무섭다고 이렇게 올렸더니 반응이 그래봐야 중국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왔는데요. 최근에 이제 중국차에 대해서 공부를 좀더 해보니까 상당히 진위를 보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공부하고자 올렸습니다.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는 죽었다 깨도 그 서구의 자동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게 판단이 있어서 그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여 그 서구 자동차를 앞질러 가려고 그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물론은 샤오펑 같은 회사들은 테슬라나 애플카의 그 소스 코드를 완전히 그 훔쳐다가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. 아무튼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와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. 근데 이제 전기차는 결국 전자제어, 핵심 반도체와 그 소프트웨어가 한 몸이고요. 소프트웨어 실력이 뛰어난 회사가 그렇지 못한 회사의 그 전기차 성능을 누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전기차 최강의 그 테슬라는 이런 통합전자 제어 시스템과 핵심 반도체를 설계하기에 앞서 그 자사 차량의 운영 체계 OS, 즉 소프트웨어의 근간을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 테슬라의 통합 전자제어 시스템은 자사의 OS와 한 몸으로 움직이는데 굳이 더 무엇이 중요한지 따지다면 그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전기차로 이익을 낼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테슬라를 따라하는 그 중국의 전기차들이 샤오펑, 니샹 이런 회사들이 막대하게 지금 돈을 투자하면서 또 현재 10만 대 이상의 생산도 하고 있고요. 아무튼 스마트폰으로 생각해봐도 전기차의 그 하드웨어 성능보다 OS, 즉 소프트웨어 성능이 다르면 기계가 달라질 수 있듯이 그 사용장 경험의 그 차이에서 날수 있는 OS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디바이스가 그 최적화가 더잘된 스마트폰이 만족도가 높을 것처럼 전기차의 만족도도 소프트웨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사실 폭스바겐, 도요타도 그 자체 OS를 개발하고 테슬라처럼 소수정의 그 고성능 반도체가 중앙에 그 차량 전기를 통합제어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어느 정도의 통합제어가 가능한 차량은 현재 테슬라 수준 차량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미 전자제어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합 설계가 늦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전기차에도 이미 밀렸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 현대 자동차도 이제 비슷한 준비에 나선 상황이고, 그 테슬라처럼 그 차량 제어 하드 소프트웨어 통합 기술은 자체적으로 모두 개발하는 쪽으로 경향을 틀었고요. 지금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차량을 봤을 때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온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. 소프트웨어를 통해 그 하드웨어 성능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전기차에 맞서 그게 안 되는 전기차로 승부한다면 아마 다른 부분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경쟁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솔직히 지금은 테슬라에게 밀리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스타트업 샤오펑을 비롯해 중국의 전기차 회사 또는 기존의 중국 자동차 회사들도 향후 경쟁력 핵심이 그 통합 전자제어와 OS, 즉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 통합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걸잘 알고 있고 이미 이 방향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을 샤오펑이 제일 먼저 탑재하기로 하는 등그 반도체 회사와의 협력 관계에서도 중국 회사들이 앞서가는 측면이 있습니다. 또 중국의 구글 바이두와 중국의 GM 지리자동차가 합작해 그 전기차를 만들 예정이고요. 지리자동차는 냉장고 부품으로 시작해서 현재 중국 전기자동차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고 스웨덴의 볼보를 인수한 그런 회사입니다. 또그 독일의 자존심 도이치 그 벤츠 회사의 주식을 2대주주로 하고 있는 지리자동차도 또 무서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.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그 전력전자 박사급 인재는 1년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데 중국은 양
연간 8,000명 정도 수준의 그 퍼스트 클래스 고급 인재가 공급된다고 합니다. 이런 인력 공급 면에서부터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마 전기차에 관한 진짜 경쟁력이란 아마 제조 원가의 경쟁력이 아닐까요? 지금은 전기차 보급이 초기라 가격이 다소 비싸도 뭐 팔면서 돈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몇 년 뒤에는 업체들마다 원가를 최대한 낮춘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될 겁니다. 아마 피말리는 가격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렇게 되면 많이 만들어도 이익을 못 내거나 적자를 보는 쪽부터 고전하게 될 겁니다. 한국 자동차 산업이 처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. 솔직히 한국의 이점은 그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하는 배터리 업체가 세 곳이나 있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, 삼성 SDI, SK온이 있고요. 또 전기차 시대에 중요한 그 디스플레이, 전자, 반도체 등도 세계 최강입니다. 이 각각의 산업은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이 훌륭한 구조를 하나로 끼웠을 때 전기차라는 완성품으로서의 경쟁력에서도 한국이 뛰어날지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는 재료 부문의 공급망 구축부터 그 핵심 부품의 내재와 원가를 극소화하면서 차량의 상품성은 극대화하는 설계 전략,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와 통합 제어용 고성능 반도체 전략 등이 깊고 그 장기적인 차원에서 최적으로 조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중국에서 그 전기차 판매가 호조였던 업체는 BYD입니다. 아, 지리 자동차와 BYD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자동차 회사고요. 아,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중국판 그 테슬라 삼총사인 샤오펑, 니오, 닛상입니다. 이 세 회사가 작년에 각각 10만 대 가까이 팔면서 양산 궤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. 이 업체의 올해 최대 목표는 생산 능력 확충입니다. 판매 마케팅 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. 아, 공급이 수요를 못 대는 상황이라 만들면 만들수록 다 팔리는 상황입니다. 중국 정부의 전략도 그 내연기관차로는 이제 기술 자립이 어렵다는 걸 알고 전기차에서 그 기술 주도권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. 정부 주도에서 이제 시장 주도로 대전환하고 전기차 보급이 이제 500만 대 이상 그 당초 계획 3년을 다 앞당겼고요.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완전 폐지하는 그 자유경쟁 체계 시장 주도형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200여 개의 크고 작은 전기차 메이커가 있고 그 가운데 그 150개사는 2018년에서 2020년에 생긴 신생업체입니다. 샤오펑, 니오처럼 궤도에 오른 신흥업체도 있지만 작년에만 바이튼동 그 6개사가 도산했습니다. 내년부터 보조금이 사라지면 진짜 경쟁력이 있는 업체만 살아남는 식으로 그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사실 전기차 시대에서 소프트웨어로 무장한 중국 전기차가 그 고급 이미지로 탈바꿈하고 아, 가격은 저렴하면서 그 좋은 자동차라는 이미지를 그 유럽에서 심고 있습니다. 특히 그 중국 전기차 산업이 한국에 위협적인 것은 그 영향의 범위가 내연기관차 시대와 달리 전방위적이기 때문입니다. 아, 내연기관차 시대의 저가 이미지의 중국차가 아, 지금은 이제 테슬라 자동차, 애플카의 그 프리미엄급 그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. 전기차의 그 프리미엄 이미지는 그 시간이 흐를수록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중국이 이 부분에서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. 아무튼 이렇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현대차 그룹에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그 기술적인 노하우와 제조 역량은 감히 중국 업체가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중국 전기차 업체 견제는 해야 되지만 방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그룹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